나 이거 좀 숫자 좀 크게 좀 적자. 안 보여. 아, 이거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마디 찾아줘, 미연아. 마디 찾아줘, 미연아. 247마디입니다. 네, 비스트로 준비됐습니다. 훈. 자, 훈하고 지혜만 앞으로 와보세요. 훈하고 지혜만 앞으로 와보세요. 따라라라 따따. 자, 빠라바바빠빠. 거기 볼게, 우리. 비스트로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크리스틴이라는 역할이 비스트로를 통해서 신인으로서 급부상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진짜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카덴차가 뭐예요? 카덴차? 카덴차가 이제 그 연주자의 기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반주로 네, 솔로를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와, 우리는 평생 카덴차는 못하겠다. 아, 절대 안 돼. 우리는 반주가 더 커야 돼. 우리는 반주에 묻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옆에 이제 바이올린 무대 위에 실제로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척하는 배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 분의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카덴차 솔리스트랑 가짜로 바이올린을 진짜처럼 연주하는 배우랑 밑에서 진짜로 연주해주는 연주자랑 저랑. 네. 활싱크죠, 활싱크. 자, 빠라바바빠빠, 거기 볼게, 우리. 거기가 굉장히 제 하이라이트인 부분이기 때문에 똑바로 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워낙에 정확하시니까 너무 무서워. 시작. 아니지. 아니지. 너 거기서 연주 안 하지. 얘야. 다시 차려. 다시. 립싱크가 아, 아니라 훨씬 하는 줄 알았어. 이게 저희가 다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되어져야 실제처럼 보여야 되니까 싱크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감독님이 아주 정확하셔서 오늘 못하면 관객들은 알아 라고 하시니까 부담이 더 제일 많이 부담이 가는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 네, 우리 잘 속여야 됩니다. 아셨죠? 잘 속여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시죠. 와. 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 카덴차도 체크해 볼게요. 갑니다. 원, 투, 쓰리, 투, 투, 앤. 기다려. 맞춰야 된다, 여기서. 아, 떨리네. 상이 저만 보는 것 같아. 아, 여기서부터 긴장해야 되는 거죠? 저번 공연 끝나면 바이올린 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림으로. 아래 연주자는 안 보이니까 저만 보고 하는 거죠. 와. 오. 아, 하는 분 같아.
뭐였지? 누가 틀렸을까? 아까랑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눈을 쳐다봤는데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호흡이 좀 안 맞았었나 봐요. 눈빛이 갑자기 변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어디가 망가졌게요? 고백해보세요. 누구야? 고백해보세요.